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시간이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합 뉴스였나요? 뭐 제가 앱을 여러 개 깔아놔서 이제 속보가 들어왔던데 그중 하나가 경제 뉴스가 이베이 코리아 관련 네. 소식이었어요. 오늘 핫하던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베이 코리아가요. 그야말로 이커머스 시장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거다라고 네. 해가지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지난번에 쿠팡이 상장하면서 현금으로 한 6, 7조를 조달해서 쿠팡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아예 이커머스 시장을 쓸어버리겠다라는 네. 뭐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의 이커머스에서 중요한 게 이베이가 매물로 나온 거였거든요. 이베이가 현재 보면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거래액이 20조예요. 지난해 기준으로. 20조. 점유율을 보면 12%입니다. 네이버가 18%, 네. 쿠팡이 13%예요. 네. 12%가 꽤 높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지금 현재 이걸 살려고 했던 뭐 신세계그룹이나 롯데그룹 보면은 네. 대충 한 3%, 5%거든요. 근데 이베이를 인수하면 쿠팡을 단숨에 누르고 2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이 약간 뜨거웠던 건데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가장 공을 들였던 곳이 바로 신세계그룹 이마트고요. 네.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신세계그룹이라고 나오니까 네. 약간 이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게 그 원래 신세계그룹이 하나였는데 네. 이제 나눠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용진 거와 정유경 네.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네. 이제 지금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건 이마트 쪽 정용진 회장 쪽 네. 회장 쪽에 이제 이마트가 네. 이베이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인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약간 자금 부담도 있고 그리고 뭔가 더 시너지를 위해 가지고 네이버랑 같이 하자라고 했어요. 이마트 그룹이. 네. 그 실제로 이제 네이버랑 이마트 그룹이랑 예, 지분을 섞었어요. 피를 섞는다고 해서 2,500억 지분을 수합을 한 거예요. 네. 그 같이 하자라고 했었는데 네이버가 오늘 공시를 했어요. 네네. 거래소 측에서 조회 공시 요구를 했습니다. 너네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네이버가 오늘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속보까지 떴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수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마트만 남잖아요. 네. 그럼 이마트 혼자 하냐? 네, 네. 혼자 한답니다. 혼자 한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아. 이게 그 이른바 이제 그거 원래 M&A를 하면은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네. 일단 찜 해두고 계속 이렇게 네네. 협상을 진행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마트가 4조를 썼었는데 이제 네이버가 빠지면서 4조를 썼다고 알려졌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네, 네. 네이버가 빠지면서 이 4조도 사실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회사들이랑. 약간 이게 이마트 이베이를 인수하려고 막 롯데랑 막 이마트랑 막 경쟁을 할 줄 알았는데 롯데가 그냥 빠졌어. 우리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뭔가 상당히 김이 좀 빠져버린 네, 맞습니다. 롯데는 아. 그냥 3조도 안 썼다고 뭐 이렇게 알려진 적이 있어요. 아, 그다음에 워낙 격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마트 입장에서는 아니 너무 사조를 다 줄래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에 신세그룹하고 네이버가 2,500억 원 규모 지분 맞교환 아까 피를 네, 교환했다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네이버가 왜 빠진 걸까요? 네. 왜 뒷걸음질을 한 걸까요? 이게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원래 할 때부터 약간 아, 굳이 네이버는 막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 매우 적극적인 건 아니었다. 네. 근데 이마트가 하자고 하니까 게다가 네. 앞서 말씀드린 피를 섞었다고 했잖아요. 이마트가 하자고 하니까 했는데 4조 부르는 거 보고 야 이거 이 정도 돈을 우리가 쓸 건 아니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로 보자면 네.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크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M&A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공정 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아. 어쨌든 거기 이제 네이버도 들어가니까요. 그러네요. 네. 이게 공정위가 자산이나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데요. 이른바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나와서 불공정 거래 행위하는 거 독점을 네. 해버려가지고 이거 막기 위해서고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합병 그거 이제 불허했잖아요. 네네. 배달의 민족 사고 싶으면 요기요를 팔아라라고 해서 지금 맞아요, 요기요가 맞아요. 이제 매물로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업계에서는 야 그간 네이버 독점이다 플랫폼 독점이다라고 이제 말들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공정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네이버가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쇼핑 사업자죠. 1등. 이커머스 1등이니까. 네. 근데 유통기업이 아니다라는 아, 이유에서 신세계나 네. 롯데 등이 적용받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네. 이제 합병을 하면서 공정위에 또 이렇게 뭔가 눈 그 레이더막에 딱 들어오면 일단 부담스럽잖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게다가 공정위가 네.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예요.
그렇죠. 요즘 플랫폼이 거의 네, 다 맞습니다. 자지우지하니까. 사실 이 공정위의 공정거래 이거 대상에 플랫폼이라는 그 뭐 업태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도 최근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없었으니까. 네. 그 플랫폼 기업이 분명히 독점을 하고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기존에 있던 법 체계나 규제 체계 하에서는 이걸 뭔가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올해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삼은 게 네. 플랫폼 기업을 우리가 좀 약간 거기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를 잡아보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더군다나 공정위에 약간 이렇게 너무 눈에 들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그 아, 유통 기업이 아니 그러니까 1위 국내 1위 쇼핑 사업자인데 유통 기업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참 애매하죠. 서류상에 나오는 듯한 얘기고 많은 분들은 1위라는 게 이제 압도적인 1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공정위가 좀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벗어나 있죠. 네. 규제에서 사실 플랫폼 벗어나 있죠. 기업에 대한 규제 얘기는 지난해부터 나온 것 같고 사실 뭐 제대로 뭐 들여다본 적이 없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까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합병의 경우에는 둘이 합치면 거의 90% 뭐 80%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도저히 독점인 거예요. 근데 사실 신세계 이마트 네이버가 손을 잡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해도 막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아니에요. 그 네이버 쇼핑, 이베이 코리아, SSG.com 이거 신세계 그룹 쪽이요. 네네, 네.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이 31.4%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과반이 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승인을 공정위가 막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이베이 코리아가 G마켓과 옥션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09년에는 옥션만 갖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다가 G마켓을 추가로 인수할 때 둘이 합치니까 점유율이 36.4%였어요. 네. 그때 공정위가 당연히 승인을 해줬어요. 대신에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 어쨌든 간에 둘이 합치면서 뭔가 점유율 올라가면서 네네.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한테 뭔가 불리하게 할 수 있다. 너네가 네. 플랫폼을 이제 합쳐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판매자에게 물리는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고 3년 동안 수수료 인상 네, 금지. 등록 광고 수수료 단가를 소비자 물가 인상률 이내로 올리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그 앞서서 2009년에 있었던 일을 이번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네이버는 이베이 코리아를 합쳐가지고 얻게 되는 뭔가 점유율 확보는 뭐 별로 미미한데 네. 이게 스스로 규제만 받게 되는 규제만 거잖아요. 당시는 근데 뭐 50% 넘는 것도 아니고 36% 조금 네. 넘는 정도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들이 쭉 달렸었다고요? 네네네. 어, 그렇군요. 지금도 그런 거고요. 지금도 그런 네네.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간섭받기 싫어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 두 번째 하던 대로 할 거야. 네. 이것도 크죠.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혹시 네이버 쇼핑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쿠팡 들어가서 하세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정해져 있죠. 가는 경로가. 아. 어차피 한 서너 군데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네. 조금 다. 저 어쨌든 제가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럼 최저가 검색을 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거기로 연결이 되는데 상당수 최저가가 연결이 될 때 보면 옥션이나 G마켓으로 연결이 돼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지금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네. 그 이베이 코리아가 그 트래픽이 어떻게 나냐를 보면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네이버는 굳이 이베이 코리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게다가 일단 그 플랫폼 입장에서 점유율 네. 입장에서 네이버는 이미 다 확보하고 있고요. 네. 사실 네이버가 없는 건 물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이베이 코리아는 사실 물류는 없어요. 쿠팡처럼. 네. 시스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별로 없고요. 게다가 사이도 별로 안 좋습니다. 사이도 안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최저가 검색을 하면은 이 뭐 그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연결이 된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2019년에 이제 그 이베이 코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그 약간 불공정 거래를 했다 얘네가. 네.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과징금을 267억 원을 맞았어요. 아. 이게 왜 맞았냐면 네. 최저가 검색할 때 위에다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네, 상단에 표시하는 거. 그 사람들이 사실 맨 위에 거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괜찮으니까. 의도적으로 우리 거 그러니까 뭔가 공정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 걸 위로 올려줬다. 네, 맞아요. 그 의혹이나 이런 거 항상 네네. 있었죠. 불만들이.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네네. 찬찬히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둘이 사이도 별로 안 좋아요. 불과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베이 코리아 그 인수 가격을 한 4조 원대로 썼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금액적인 부담, 그러니까 4조 원대인 건 맞는 건가요? 그냥 그런 게 알려져 있는데 알려져요, 보도를 통해서 네. 대충 다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런 것 같고요. 사실 가격 예, 이게 완전히 뭐 흥행할 거다라는 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별로 네. 흥행을 못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간에 뭔가 약간 그 자존심, 뭔가 쇼핑, 유통, 양대 산맥이 딱 참여하는 네. 거였는데 롯데가 너무 쉽게 그냥 발을 뺐어요. 약간 경쟁하면서 우리가 맞아요. 이겼어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네네. 건데 그냥 혼자 하세요. 뭐 약간 이렇게 되네요 분위기가. 그 뭐 얘기로는 나오는 얘기로는 네. 신동빈 회장이 3조 이상 쓰지 말아라고 했대요. 네. 근데 애초에 이베이가 원했던 게 5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3조 쓴다는 얘기는 이건 살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본입찰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롯데그룹이 검토 결과 당초 기대보다 당사와의 시너지가 크지 않고 인수 이후 추가 투자 및 시장 경쟁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네. 빠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입찰 참여할 때는 몰랐을까? 알았죠. 알았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롯데가 약간 엑스맨을 했다. 아.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돈을 더 쓰도록 네네. 자기들이 일부러 들어갔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많이 인수하고 싶었던 쪽은 이마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돈을 네. 더 써냈던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마트 아니면 살 곳이 없잖아요. 이베이 코리아를. 근데 이베이 본사 측에서는 이베이 코리아를 좀 정리를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마트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이 깎을 거고. 그러네요. 지금 인수하고 네. 이제 당장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많이 깎을 수도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대충 그래서 한 3조. 그러니까 원래 3조 있고 4조 있으면 살짝 더 3조 5천억쯤에서. 그 정도에서. 3조 5천억쯤으로 약간 정리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걸 위해 가지고 상당수 부동산을 정리를 좀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약간 자금을 확보를 했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모자라는 돈은 한 1조 정도 이제 모자라는 거는 네네. 그 저 스타필드 있잖아요. 네네. 하남 스타필드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대출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증권사나 은행 등에다가요 대출 네.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걸 보면 이른바 이제 알짜 부동산이잖아요. 이걸 담보로까지 해서 그러네요. 이커머스 쪽에다가 쏟아 붙는다는 거죠. 역량을. 굉장히 상당한 그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든 이마트 주가 영향이 주가가요. 뭐 그렇게 반응이 없는데 뭐 오늘은 그렇다고 또 비싸게 샀다고 막 급락하지도 않고요. 일단은 네네. 우선 그 롯데를 이겼다. 롯데보다 더 돈을 써내서 뭔가 인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네. 때 한 2% 정도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쭉 하락하다가 오늘은 네 뭐 약간 올랐습니다. 소폭. 오늘 약간. 이게 약간 인수 관련된 게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랑 기자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속보가 떴는데 민주당 지도부가요. 경선 연기 여부를 오는 25일 금요일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정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였고요.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